인도의 동화 우화 그 판차탄트라라는 그런 책을 한번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인도에 있는 이 판차탄트라라는 그런 동화 우화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명의 사람이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세 명은요, 엄청나게 잘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세 명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 웬만한 그 평범한 사람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고, 일반 사람들이 할수 없는 아주 뛰어난 기술, 그 기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하고 같이 여행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돼요?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요. 좀 똑똑한 사람들의 조금, 뭐랄까, 무시도 당하고, 좀 멸시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근데 이 평범한 사람은 그세 명의 그 동행자들과 또 인내하면서 그 길을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근데 한참 이그 여행길을 가다가 이제 어느 숲속에 도달했는데 그들 앞에 죽어가는 한 커다란 그 사자가 누워 있는 거였어요. 이 사자를 보고 나서 이세 명의 그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그 기능들을 어떻게 다 발휘하면 이 사자를 우리가 살려낼 수 있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나서 이 사자를 살리기 시작했어요. 이에 대해서 보통 사람은요, 그들을 만류하면서, 아, 당신들이 가진 지식, 기능, 진짜 대단한 거 진짜 알아요. 하지만요, 이 사자를 절대로 살리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사자가 살아나면요, 제일 먼저 우리를 잡아먹기 때문에 절대로 살리면 안 돼요. 라고 했대요. 그런데도요, 이세 명의 그 똑똑한 사람들은요, 사자를 살리는 작업을 계속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자가, 가만히 있었던 사자가 푹 웅하면서 좀 살아나는 그 기미가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황급하게 다시 한번 그 사람들에게 가서 만류를 했어요. 아,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기술은요, 진짜 인간으로서 할수 없는 그 인간의 경지를 넘은 그 놀라운 지식과 기능이에요. 하지만요, 제발 이 사자 살리는 것만은요,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아주 그 통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원래 스스로 아, 나는 똑똑해, 나는 잘났어 하는 사람들이 남의 말을 잘 듣나요? 네, 잘안 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보통 사람은 하늘 수 없이 자기만이라도 아유, 이 사자가 깨어나면 큰일 나니까 아, 저기 높은 나무가 있으니까 거기 한번 올라가 있자 해서 그 높은 그 나무를 올라가서 그곳에 앉아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무에 올라간 그 모습을 보고 이 남아있던 세 명의 똑똑한 사람들은 아유, 참 무식한 것이 왜 이렇게 겁도 많어 하면서 더 이렇게 멸시를 하는 그런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다고 해요. 계속해서 이제 그 사람은 남아서 이 사자를 이제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사자가 살아났어요. 살아난 그 사자는요, 아주 우렁찬 목소리로 포효를 왕 하면서 외치더니 완전히 자기 빈 자기의 그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 그 자신을 살렸던 세 명의 사람을 그냥 단숨에 잡아 먹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요,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가진 그 기술이 대단하다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 이 우화 속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들과 삶이 자신을 생명으로, 삶,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그저 자기가 하는 일이 자신의 자랑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신의 재력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외모를 자랑하고, 경력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자신을 죽음으로밖에 인도할 수 없는 것인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너무나도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쵸? 돈 필요하잖아요. 능력 필요하잖아요. 지식 필요하잖아요. 또 웬만큼 잘생기면 좀더 대우받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이러한 우리들의 자랑은요, 우리 삶을 더욱더 낫게 좋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야고보는요,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이 자랑거리는 마치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풀의 꽃이 피면 어떻습니까? 어때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우리 복도에 보면 우리 세 그루의 그 행운목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라이프 교회가 있고 나서 처음으로 생화가 들어왔다고 얘기하는데, 그 행운목의 한 그루에 꽃이 폈어요. 꽃이 피고 아주 향긋한 그 향내가 온 교회를 덮으니까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와, 이 나무에도 꽃이 피네. 어쩌면 이렇게 향기가 좋을까라고요. 그 풀에 꽃이 피면요, 그 꽃은요, 자신의 그 아름다움과 향기 때문에 그 자신의 주위에 모여들어서 감탄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자랑하지만, 이런 자랑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시들어 떨어진 그 꽃처럼요, 아무에게도 관심 받지도 못하고 그 존재가 있었는지도 잊혀지는 그런 허무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이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자랑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자랑은 어떤 자랑이냐면, 바로 우리가 당하는 그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랑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어떤 자랑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높아진 신분을 자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높아진 신분의 자랑이 우리에게 있다고 얘기해요. 9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기서 말은 낮은 형제라는 그런 말은요, 은유적인 표현으로 어떤 뭐 태도적인 겸손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에 경제적으로 가난할 뿐만 아니라, 가난하니까 어때요? 배우지도 못해요. 배우지도 못하니까 내세울 지위도 없고 직업도 없는 사람들, 특히 한 노예 정도 있잖아요. 노예. 그 노예에 해당되는 그런 그야말로 하층민을 가리켰던 그런 용어가 바로 낮은 형제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냥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의 편지를 받아보는 그 많은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이 수신의 그 형제들은요, 수제반의 그 순교 직후에 대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났던, 행해졌던 그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하여서요, 모든 세계의 모든 지역으로 흩어졌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었죠.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어디 가나 자신의 그런 가족들로부터, 자신의 그런 종족들로부터, 자신의 친구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요, 또 그 지역에 사는 그 주변의 이방인들에게 박해를 받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계 그리스도인 중에서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고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그 당시에 온 세계에, 로마 제국의 온 땅에 극심한 그 기근이 들어가지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극심한 경제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편 가운데 있는 그 형제들에게 야고보는요,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높아짐을 자랑하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때요? 어떻게 보면 참 어처구니없는 말이에요. 그렇죠? 가난한 걸 또 고달파 죽겠는데, 가난한 형편 가운데 또 시험까지 온다고 그러면 어때요? 와, 누가 이러한 인생을 좋아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누가 이러한 인생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야고보가 지금까지요, 1절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인내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얻으십시오 라고 말하신 것을 볼 때에, 오늘의 본문에서는요,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겪고 있고, 우리에게 어쩌면 그 다른 모든 시험보다도 가장 민감한 바로 경제적, 사회적인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 바로 예수님 때문에요. 우리 애가 가진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그냥 토롤리 바뀐 삶을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와 같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요. 이전에 자신이 가장 자랑했던 것, 자신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재물도 있어요. 자녀도 있어요. 자신이 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아주 멋진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 저 같은 경우는 테니스도 있지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골프도 있어요. 또 여행 등, 또 소셜미디어 등 여러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보다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그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들로서 하나님의 유업인 그 천국을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당하는 그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당하는 시험들을 이제 더 이상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우리의 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가난하고 배운 것 없어 비천한 삶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신뢰할 수 있고,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을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바로 자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휴스턴에 사역을 할 때 휴스턴에서 그 메모리얼이라는 그런 지역에 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희 아이들이 그 다니던 그 메모리얼 드라이브 엘리멘터리 스쿨은 공립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와, 90% 이상이 한 미국의 아주 최상, 그 상위층의 그런 부자들의 자녀들이 다녔던 그런 학교였어요. 그래서 학교 주변에 보면요. 개인집이 학교보다도 건물이 커요. 그리고 높고 아주 팬시하고.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이 생일을 맞아서 우리 집으로 아이들을 이게 자기 친구들을 초청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매일 아이들을 이렇게 등교 시간에 데려다 주면요, 그 학교의 주차장은요, 뭐 벤츠와 BMW, 기본이 벤츠와 BMW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종류들이 다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마치 뭐 학교가 뭐 벤츠나 뭐 BMW 딜러샵인가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학교였어요. 근데 그런 수준에서 사는 아이들, 친구들을 초대하겠다니까 참 난감하더라고요. 제가 살았던 아파트는요, 그 아이들이 살았던 그 어떤 그 방 뭐 한 칸 두 칸 합친 거 정도 되는 그런 아주 작은 지역이었고, 작은 그런 아파트였고,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빠 친구를 내 생일 때 초대 되겠어? 그랬을 때 선뜻 예스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뭐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아내가 옆에서 그래 초대해 하고 얘기하는 반에 아들의 그런 세 명의 친구를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집에 또 화려하지 않은 한국식 그 음식들을 준비해 놓고, 사실은요 저는 그 아이들을 초대하면서 사실 밖에서 이렇게 괜찮은 아이들 좋아하는 레스토랑에서 아이들 저녁을 먹이고 또 거기에서 뭐 레이저택이나 아이들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에 가서 아이들 놀린 다음에 그냥 이렇게 아이들을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도 아이가, 저희 아이가 아빠 집으로 초대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집으로 초대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 좀 제가 좀 옹졸인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막상 초대하고 난 후에 보니까요, 저희 아이들이요, 아들이 그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었어요. 그래서 왠가 이렇게 봤더니 저희 아이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항상 동일한 그런 장난감을 사준 게 있어요. 바로 레고였어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생일 때나 뭐 특별한 날에 사줬던 그 레고, 수많은 레고 장난감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어린 아이들은요, 집이 크거나 뭐 좋은 차에 따라서 저 사람이 부자다 가난하다 그런 개념이 없고, 과연 그 집에 레고가 얼마만큼 있느냐가 그 집의 부유를 이렇게 측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들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부모와 함께 살면요, 집이 크든 작든 돈이 많든 뭐 적든 간에요, 부모 보호 아래 부모가 준 자신이 좋아하는 그 레오와 같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이웃집의 그런 집의 크기를 보고 이웃집의 차를 보고 그들이 누리는 그 여가를 보면서 어떻게 변해요? 그 마음 가운데 불평이 쌓이게 되고 불만이 쌓이게 되고 또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나 원망도 하고 그러다 보면 실망도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바로 가치관이라는 것이 아이들이 변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히브리어 구약 성경 헬라어로 번역한 72역이라는 그 성경으로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보면요, 야고보가 오늘 본문 가운데 사용했던 자랑하다라고 번역된 동일한 헬라어를 네 번 정도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은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요, 오늘 본문 가운데 야고보서는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랑해야 할 유일한 한 가지라는 것을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게 되면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런 평가가 재평가가 되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떤 평가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저 사람이 돈이 얼마가 많냐? 저 사람이 지식이 얼마나 많냐? 어떤 능력을 가졌냐? 얼마나 인물이 좋냐에 따라서 이 세상은요, 그 사람의 그 기준과 댄데미를 평가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년 전만 해도 그 한국의 그 개그 콘서트에 그런 유행어도 있었잖아요. 1등만 아는 더러운 세상. 그렇죠? 그런 유행어를 보면서 맞죠 라고 공감했던 우리들의 그 마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요 어떤 평가가 일어나냐면, 어떤 기준이 있냐면 얼마만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살았는가, 얼마만큼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았는가에 따른 그 믿음의 척도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제 평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들의 삶이 가난하기 때문에 힘들고, 가난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가난 때문에 생활에 찌들인 삶을 살고, 가난한 때문에 남들에게 무시를 당하더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기죽을 필요 없고 주눅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는 가난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께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는, 영을 받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장차 그 자녀에게 주실 그 하늘의 유업을 받는 그런 천국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그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것 때문에 더 이상 기죽을 필요도 없고 주눅들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상황이 아닌 바로 현재의 상을 통해서 저 너머에 있는 그 영원한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아닌 바로 예수님을 알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더 높은 그 지위를 뽐내면서 그것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는데 바로 영원한 부유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10절 전반부를 읽겠습니다.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야고보는요, 가난한 형제들에게 했던 말처럼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걔네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부한 형제들에게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부하다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뭐 경제적으로나 뭐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말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낮아짐이라는 것은 아유 돈이 많으니까 이제 좀 가난하게 살아요,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좀 낮은 그 지위로 살아요 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요, 바로 자신이 세상에 그 예수님을 그 만난 이후에 자신이 그동안 세상의 힘의 원리로 높은 지위에 교만하고 자랑했던 그런 삶이 더 이상 소용없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며 나는 보잘것없는 그 존재임을 깨닫는 그 겸손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요, 부자 청년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자 청년 이야기. 이 청년은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모세 율법에서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켰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모든 그 계명들을 다 지킨 청년이었어요. 그러니 자기 스스로가 참 의롭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이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자신은 영생을 얻는 그 자격을 얻었던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자랑하고자 예수님께서 주님, 라비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21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하시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이 청년이 돌아갔는데 왜 돌아갔어요? 성경은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재물이 많아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이 청년의 그 전체적인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의 삶의 100%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청년의 거의 99% 몇 퍼센트요? 99%를 아주 계명을 지키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아주 최고의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에게는 1% 포기 못하는 그 재물을 가진 그 세상의 삶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9% 와,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것은 오늘날에 말하면 모든 예배, 모든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들, 어떤 뭐 헌금과 봉사와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완벽한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어려워요 질문이요? 아, 쉽게 얘기하세요. 그런 사람 보면 여러분 생각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안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받았다고 생각하죠. 그 청년도 스스로가 그럴 정도로 다른 사람이 보여줄 때는 이 사람이, 이 청년이 믿음이 없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고 감히 말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참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99%의 하나님께 속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지만요, 이 청년의 삶은요, 99% 하나님께 속한 삶을 생활을 하였지만요, 그가 포기해야지 못했던 바로 1%의 그 재물에 의해 그의 온 마음, 바로 100%의 마음이 담겨있던 그 1%의 재물에 대한 그 마음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요, 그 1%를 포기하지 못하고 근심함에 돌아가 다시는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들의 모습에도요, 주를 위한 그 100%의 그 마음이 없는 99%의 신앙생활과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그 100%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바로 1%의 포기하지 못한 그 세상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우리 삶도 이 부자 청년과 같은 그런 모습, 그런 삶의 결과가 나올 것이고, 바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결국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절과 같은 그런 인생의 결과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니라. 이 구절에 나오는 뜨거운 바람이라는 것은 뜨거운 그 열을 동반한 그 바람으로요. 그 사하라 사막에서 그 불어오는 시로코라는 그 남동풍을 가리켜요. 근데 이 시로코라는 그 남동풍이 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풀이나 채소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말라 죽는다고 그래요. 또한 야고보는요. 이사야 40장 7절에서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듦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는 그 말씀을 더불어 인용하면서 이 세상의 그런 부가 비록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간 세상의 부자들은요, 자신들이 누리는 그 부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그 부자는요, 자신이 가진 그 부한 그 삶이 바로 풀의 꽃이 시들어 곧 사라질 것 같은 그 일시적이며 한전적인 그런 삶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낮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7절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서 바로 낙타와 바늘귀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비유의 말씀은요,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부자의 마음은요, 재물과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그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동일한 말씀을 나눴죠. 그 두 가지 마음이 나눠져 있는데 그냥 놔두면 어때요? 우리의 그 죄의 그 본성 때문에 우리 습성 때문에 우린 자연적으로 재물에 치우쳐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또 아무리 우리가 인간의 의지와 그런 능력을 가지고 노력한다고 해도요 이 구원이라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부자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부한 형제들과 또한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을 가득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 이 삶을 주님을 만나볼 그날까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라고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야고보는요 1절서부터 11절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요 인생의 가장 큰 난제인 그 고난과 시험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시험은 피할 수 없지만요 시험은 어떻다고 했어요? 바로 우리의 그 믿음을 더욱더 성장하게 하고 성숙시킨다라고 말씀했어요. 바로 시험은 고난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시험이 와서 시련을 겪을 때요 인내를 가지고 견뎌야 돼요.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와 더불어서요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상급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반응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로 나눠진 마음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99%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다고 하지만 1%에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적인 삶, 세상적인 물건, 세상적인 일로 인해서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이 부자 청년처럼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은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나눠진 두 마음이 있다면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들으시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에 너무나도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시험이 온다 해도, 시험 때문에 여러분이 시련을 겪는다 해도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그 후에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믿으시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대한 그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여러 가지 당하는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며 이기시는 우리 라이프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